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를 모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 김미진입니다. 요즘 가을이라서 그런지요. 뭐 단풍놀이다, 다양한 축제다, 나들이 떠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 지역을 한번 여행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곳만 쏙쏙 뽑은 이천 시티 투어가 지난달 9월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어떠한 투어들이 이루어지는지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울긋불긋 단풍이 오색 색깔로 물들이는 가을,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주 특별한 여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이천 시티 투어인데요. 우리 지역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여행입니다. 네, 가이드님, 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신나게 열심히 투어 중인데요. 이천 시티 투어는 어떤 건가요? 이천 시티 투어는 이천에 있는 여러 가지 체험 코스나 체험 장들과 이렇게 이천의 관광지를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패키지로 안내해드리는 여행 코스 상품입니다. 여행 코스 상품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럼 그 코스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일단 저희 기본 코스는요. 이천의 이천 세계도자센터 세라피아라고 하는데요. 세라피아를 먼저 방문을 하셔서 관람을 하시고 고요. 다음에는 농업 테마공원이라고 남이천 IC 근처에 있는데요. 그쪽에서 저희가 가마솥 밥으로 점심 식사랑 또 가마솥 밥집기 체험도 조금 해보고요. 그리고 저희 이천 안에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인데 그중에서 체험 프로그램 한 가지를 진행을 하시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덕평공룡수목원에서 이렇게 코스가 마감이 됩니다. 시티 투어의 코스는 단체 관람일 경우 코스가 변경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장소는 덕평 공룡수목원.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정인 만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소로 진행되는데요.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둘러보며 즐거운 추억을 담아갑니다. 이천 시티 투어는 지난 9월 처음 시작됐는데요.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운영돼 개인뿐 아니라 단체 관람객들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여기 와보니까 어때요? 공연들 만나니까 재밌대요. 진짜요? 우리 친구는 어때요? 재밌고 신나고 티라노사우루스 좋아요. 오늘 이천 시티 투어는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소풍으로 해갖고 같이 오게 됐어요. 와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아이가 공룡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즐거워하고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놀러오기.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안성맞춤일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코스였던 것 같은데요.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코스는 이천하면 딱 떠오르는 쌀! 농업테마공원을 가볼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쌀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함께 가볼게요. 이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쌀이죠. 이천의 쌀뿐 아니라 농업문화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곳 바로 농업 테마공원으로 향했는데요. 특히 이곳에서는 가마솥에 지은 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이럴 때 딱 맞겠죠. 가마솥에 지은 밥으로 점심 식사를 하는데요. 친구야, 얼마큼 맛있어요? 많아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지 않나요? 역시 이천에서 나온 쌀로 만든 이 밥이라서 그런지 밥이 더 찰지고 진짜 맛있는데요. 이렇게 이천 시티를 투어를 오면 이렇게 점심까지 제공이 되니까 구경도 하고 점심도 먹고 일석이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입에 자꾸 침이 고여서 좀 먹어야겠어요. 배도 채웠겠다. 이제 본격적인 투어가 시작됩니다. 이천 쌀을 이용한 비누 만들기 체험이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는데요. 단순히 구경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체험까지 할 수 있어 아이들에겐 더욱 즐거운 여행이 되겠죠. 이렇게 농업 테마공원 오셔서 체험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천 쌀로 만든 밥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랑 처음 비누 만들어 봤는데 너무 재미있고 집에 가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는 와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뭐가 재밌었어요? 비누. 비누 만드는 거요? 비누요. 체험도 하고 마음껏 뛰어놀며 즐거운 추억을 담아갑니다.
네, 선생님, 오늘 우리 아이들과 또 학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이천 시티 투어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함께 하시니까 어떠세요? 네, 새로운 경험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우리가 원에서 텃밭에서 직접 모두 심어봤는데 그걸로 직접 쌀을 밥을 먹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두 배로 밥을 더 잘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룡 수목원이 제일 마지막이었는데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의 그 흥을 돋궈줘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티 투어의 마지막 일정은 어린이 식품 안전 체험관인데요. 시티 투어 기본 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아이들에 맞춰 진행된 일정입니다. 정해져 있는 곳을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에게 맞춘 맞춤식 시티 투어가 진행된다는 것이 이곳 이천 시티 투어의 차별화된 부분인데요. 또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어머님들도 되게 만족을 많이 하셨고요.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게 잘 놀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발산하고 갈 수 있었던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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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다른 분들께 좀 추천하시나요? 네. 너무 적극 추천하죠. 네.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신감이 생긴다고 해야 하나요?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죠. 네. 시티 투어를 통해 우리 지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설명을 들으며 곳곳을 둘러보니 색다른 여행이 되겠죠? 멀리 떠나지 않아도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시티 투어로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